네,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요,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운천고등학교입니다. 네, 운천고등학교는 지난 2003년에 개교해서 지난해로 10년째를 꽉 채웠습니다. 아, 젊은 학교네요. 네, 오산을 대표할 운천고등학교니까 네. 오늘 골든벨을 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? 자, 여러분 오늘 골든벨 자신 있나요? 목소리가 우렁찹니다. 네. 오산 운천고등학교 학생들의 골든벨을 향한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. 다음은 동요 땡그랑 한 푼입니다. 잘 듣고 효과음에 들어갈 가사를 적어주세요. 혀를 찔렸다는 그런 표정입니다. 지금 하나, 둘, 셋, 답판 들어주세요.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아껴 쓰면 안 옷 쓰는 구두 새어린. 예. 구두 새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에요? 스크루지 영감의 자손. 스크루지 영감 같은 어린이. 네. 본인은 저축하고 아껴 쓰는 알뜰한 타입이에요? 아니면은 좀 해픈 타입이에요? 저 흥청망청 쓰는 타입. 흥청망청. 네. 어머니 아버지 등록금 이제 제가 벌도록 할게요. 죄송해요. 사랑해요. 정답 음악으로 확인하겠습니다. 정답은 알뜰한입니다. 아버지 마셨지 인생을 즐겨라. 웃으면서 사는 인생 자시작이다. 오늘 밤 요즘 추운 날씨 탓에 따뜻한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페퍼민트 차는 해열과 발한을 도우며 감기는 물론 천식, 폐렴, 신경통에 효과적이라 인기가 아주 좋은데요. 페퍼민트는 톡 쏘는 성질이 이것과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답판을 들어주세요! 안녕하세요. 저는 운천고 대장금 조윤경입니다. 어떻게 하다가 요리사 꿈을 꾸게 된 거예요? 요리 같은 레시피 같은 거 적는 거 막 좀 좋아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막 적고 막 이제 요리 같은 거 막 좀 해보다가 그런 거 해보다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너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좀 더 스펙타클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결심하게 됐어요. 아예 진로 자체를 요리사로 잡은 거예요? 네. 아, 대단합니다. 골든벨에 출연하기 위해서 혹시 가져온 또 음식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눈꽃송이 겨울에 맞게. 눈꽃송이? 단호박하고 그 새송이 버섯을 준비해요.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이제 알맞게 잘라요. 새송이 버섯은 좀 세로로 길게 자르고 이제 단호박은 좀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큐브 모양이 된 단호박을 새송이로 감싸요. 꼬치로 꽂아요. 꽂은 다음에 이제 튀김물 입혀서 튀기면 튀김 같은 그 후식 뭐 디저트 같은 게 완성이 돼요. 그러면 이제 네. 아 좋습니다. 어우 여기 있네요. 아 박태환 아나운서가 제일 좋아하는